우리가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술을 마신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이걸 약처럼, 스스로에게 처방하는 약처럼 마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제 그 미국의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북캐롤라이나 주 대학의 알코올 치료센터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한달 동안 쥐들에게 매일 이제 한 그룹의 쥐들에게는 매일 술을 주고 다른 그룹의 쥐에게는 술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달 동안 술 중독된 쥐를 한 무더기 만들어 놓고 그렇지 않은 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쥐들에게 모두 똑같이 작은 스트레스를 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소리가 삐 하는 소리와 함께 죽을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아플 만한 이제 쇼크, 그 전기 쇼크를 전기 충격을 줬다고 해요. 그랬을 때 이제 모두가 소리와 함께 삐 하는 소리와 함께 전기 쇼크를 받았어요. 그렇게 그런 현상을 여러 번 만들어 준후 이제는 전기 충격은 없이 삐 하는 소리만 다시 들려줬어요. 그랬을 때 이제는 소리는 나는데 전기 충격이 안 오네? 라고 하면서 몇 번이 되풀이되면서,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소리가 나도 그냥 아무런 신경 안 쓰고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됐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그 전기 충격의 트라우마에서 치유된 거죠. 그 정상적으로 살았는데 술에 중독된 쥐들은 아무리 오랫동안 전기 충격이 없는 소리만 들려줘도 이건 더 이상은 위험한 것이 아니다 라는 학습을 뇌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술에 취한 쥐들은 언제까지나 그 소리만 들으면은 벌벌벌 떨고 뇌에서 스트레스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술을 섭취하고 술에 중독된 우리 뇌는 무엇이 진정한 위험인지 무엇은 아닌지 구별하는 기능이 아주 쇠퇴된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정말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힘든 일에 대해서 내가 잘 극복하고, 내가 회복 탄력성을 키워서 좀더 건강하고 힘차고 지혜롭게 행복하게 편하게 살고 싶다면은 술을 덜 마시거나 안 마시는 게 정답이란 뜻입니다. 힘들지 않게 좀더 기분 좋고 편하게 술에서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앞으로 계속 제가 공유할 테니까요. 이런 정보가 필요하시다면은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은 꼭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 모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술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